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와 또 바울서신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증언들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인가 알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인가 알아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운로드 이야기를 했는데 온전하게 다 이제 내가 전송을 받아야 비로소 메시지도 볼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도 온전히 다 가야 내가 쓰기를 불완전하게 썼든지 어떻게 됐든지 어쨌든 온전하게 다 가야 비로소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0개월 만에 나오든지 조금 일찍 나오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만큼 되어야 이 세상에 나와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든지 아니면 체격이 조금 작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조금 약하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만큼 다 되어야 이 세상에 나와서 그러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에 넣거나 아니면 보조장치를 달거나 그래도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존재도 그렇습니다. 자꾸 뭐 믿음이 없다, 나는 말씀이 어려워요, 뭐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다, 심장에다 보조기구 꽂아야 돼요, 나는 불완전한 생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는 말씀의 100%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예정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그대로 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 아닙니다. 서구에서 좋은 교회 다니고 그리고 좋은 신앙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만 100%가 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 비리비리 50%, 30%, 20%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생명의 온전함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케 되는 그 자체의 힘,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에서 치료되고 또 질병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지해서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그들에게 이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100%까지 갈 수 있는 이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리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가두어진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를 이루시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100% 안에 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우리도 온전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종자 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셨지만 100%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엄청 외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뭐 하는 이가 없도다? 또 물어봐요 서로.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는 이 없도다. 하는 이 없도다. 안 해온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해요. 지금 뭐 이가 어땠다고? 그 다음에 시고가 다섯 번이 나오잖아요. 시고가 다섯 번이 나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100% 외워지지 않으면 외워지지 않고 내 것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억력이 옛날만 못하네 머리가 안 따라주네. 나는 이 암송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외우면 그 말씀이 내게 담기는 거예요.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먹고 담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암송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인자야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냥 100% 다 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100% 말씀의 100%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취사선택하기 시작했고 감정과 느낌만 받는 거예요. 네, 아이노스 좋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냥 느낌만 받을게요.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냥 느낌만 받을게요. 네? 찬양 끝나고 나가서 그냥 찬양도 하고 기분도 시원한데 우리 그냥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네. 부모들이 자녀들 외국에 신앙생활 하려고 보내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 가 있어라. 근데 거기는요 아주 화통한 것 같아.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가서 그냥 쫙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아쉬우니까 집으로 여기저기 몰려가서 저녁 내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분 좋으면 카드도 치고 또 와인도 마시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어요? 그 교회? 보내겠느냐고요. 예? 그리고 남자 여자 아주 봐서 교제도 아주 자유스럽고 또 이렇게도 사귀다가 저렇게도 사귀다가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아주 자유스럽고 좋은 분위기 같아요. 자녀들 보내겠느냐고요. 예? 딸 둔 자녀들 보내겠느냐고요. 목사님이 보수적이라고요? 교회가 보수적이라고요? 그럼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자녀들 낳아서 어느 데다가 보내요? 분위기만 남고 그리고 말씀에 100%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서려는 몸부림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희다나무는 꽃이고요.
되다마는 나무이고요. 그런 거 가지고 어디다 써요, 여러분? 장작개비가 타다가 꺼져버렸어요. 그 장작개비 어디다 써요? 네? 꽃꽂이로 써요? 아니면 어디 받침대로 써요? 아니면 뭘로 써요? 아무데도 못 쓰는 거예요. 100%가 아니면 아무데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어디다가 쓰냐고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써요? 아무데도 못 써요, 아무데도. 감추기에도 부끄럽고 꺼내놓기에도 부끄럽고요. 어디다가 써먹기에는 불완전해요. 그걸 어디다 써요? 아무데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가 100%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삭동이 같지 못한 부족한 인간인데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간증이 생겼잖아요. 100%가 아니면 어떻게 생기겠느냐고요. 예, 우리가 완전히 수신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겠느냐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스스로 축소시켜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부족해요. 나는 아직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라는 것은 우리가 타다 마른 장작개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팔면서 아이고 우리 물건 사지 마세요. 전에 우리 부목사님을 뽑는데 한국에서 뭐 초계파로 교단으로 해서 다 이게 받았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추천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추천서는 보냈는데 그분 뽑지 말래. 왜냐면 그분이 아버님이 우리 교회 유력한 성도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추천을 안 해줄 수 없어서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안 뽑는 게 좋겠대요.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이 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춰 겸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정의 100%예요. 하나님은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주님, 온전하신 주님,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우리들의 100%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유명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 자기를 비우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 순종의 주님에 대한 바로 초대교회의 그 고백 이 예수가 주이시라는 것은 그 주님이 만유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온 대로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 세라피스가 아니라 주님은 만유의 주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주라고 그랬어요. 또 헬라인들은 당시에 신비주의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신비적인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주인처럼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100%이시라는 것. 우리가 뭐 100% 과일 주스 이런 말을 잘 못 믿으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100%가 아닌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헛된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 저 100%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100%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는 주이심을 언제나 고백하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이신 온전하신 주님의 주 되심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은 연못의 파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파문이 번져가듯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파문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나쁜 냄새도 어떤 이들은 나쁜 냄새를 풍겨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풍겨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므로 주님께서는 이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이 꽃내음을 맡고 향기를 맡는다는 것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100%이신 진리의 씨앗,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한다는 것은 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 유추는 뭐냐면 샘물입니다. 샘물이 산골짜기에서 산에서 흘러 지하에서 솟아나와 샘물이 넘쳐납니다. 샘물에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샘물은 넘쳐나는 거예요. 샘물은 100%가 안 되면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다 차야 돼요. 아구까지 다 차야지 샘물은 흘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샘물은 흘러나가가지고 계속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아깝다고 하는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넘치는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샘물이 아구까지 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100%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이신 주님이 흘러 넘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취사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우기 위한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이미 이해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이미 자기 완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면 차기만 하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거고 제일 좋은 것은 말씀에 아멘 하는 거고 제일 좋은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매회랑계교 뭐.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는 격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가짜와 진짜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십몇 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십몇 년을. 예.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도 기사를 보면서도 이게 찌라시인가, 가짜인가, 황색인가, 아니면은 정말 진실을 다루는 요즘 뭐 팩트 체크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사실들이 왜곡되면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한이 많고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원한이 많고 분노가 많은 나라에서 자라서 이 예민한 백성들 가운데서 자라면서 이 오만과 편견의 그 온통 아우성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가진 좌우명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자.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사람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요즘은 또 뭐 옛날에 안 하던 혈액형까지 다 나누고 독일에서 좋은 건 혈액형 검사 안 해서 좋아요. 거기에서 또 뭐 나누고 성향 나누고 말씨 따르고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지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해관계 앞에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미가야외 하나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었어요. 그런 인격적인 분은 없으십니다. 복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의롭고 그리고 가장 지고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내적인 외적인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세상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생활 직업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유일한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승리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 많고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주님의 방식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스 이즈 이거, 예수는 승리자. 이것이 이 남부 독일어권에서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이 구호였습니다. 예수는 승리자.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거기에서 병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그가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스 이거. 예수님은 승리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패배주의, 교회에 대한 부끄러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반쪽짜리 믿음, 거기에서 주님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서 반쪽입니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냐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말이 요새 유행어 같아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좀 잘못하니까 여기 계시지 않냐 아니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주님은 불완전한 세계 그들의 깨어진 믿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약속 안에 계셨고 앞서 가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죽음에 가두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의 유한함에 가두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매번 축제처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삶 가운데에서 불가능하고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리고 간증이 눈물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을 승리로 고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울 것이고 제가 제일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나누고 또 양육반이 끝나고 또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받는 예도 나누지만 그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남욕이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욕이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면서 뭐 남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 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 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하고 푸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자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부자인 사람 아닌 사람 할 거 없이, 그리고 한국 사회 걱정하고 푸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낼 것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그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고 그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진동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실 영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지배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의 공동체 안에 또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